밥 먹으러 가요. 이요. 밥 먹으러 가요. 찬영이한테 저걸 받았구나. 아니 언젠가 주식을 한번 정도는 찍을 줄 알았는데 너가 갖고 들어올 줄 몰랐네. 가자 가자. 주식 어딘데?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걸요? 주식이? 네. 아니 층수가. 아, 몇 층이? 네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뭔가 깔끔한데? 좋은데요? 다시 해. 주식은 먹겠다만 네. 내가 준비 안 됐었으면 혼자 가려고 그랬어? 어? 혼자라도 올려고 그랬는데요? 아 혼자라도 올라고 그랬어? 주식은 먹어야죠. 쌀국수 있나 보자. 투어만 해. 좋은데 여기는? 우와 우와 소세지하고 베이컨하고 다 있는데 지 한 손으로 다 뜨고 이렇게 할 수 있나? 내가 떠줘야 되나? 떠주시면 제가 들게요. 아 그래? 네. 오케이 오케이. 네 거야. 뭐 드실 거예요? 나 베이컨하고 소시지하고 포테이토. 이거는 맛있어요. 뭐지? 깔끔하게 그냥 몇 종류만 딱 있는 것 같아. 아니 오늘 지희가 그러면 1일 PD 하기로 얘기가 다 된 거야? 아 제가 찍고 싶다 했어요 조식. 아 진짜? 네. 근데 그 PD들은 앞에서 그거 못 먹는데 괜찮나? 그거 미안해서 이거 나 혼자 먹어도 되나? 아 네 드세요.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 텐데 PD부터 먹이고 뭐 촬영을 했어야 된다는 둥 뭐 그런 말 같은 거 있었을 텐데 안 통해? 전 호텔보다 어때요? 전 호텔은 솔직히 조식 아니지 않았어? 쌀국수 맛이 다를 것 같아요. 그냥 거기는 끼니 한 끼를 때울 수 있을 만한 곳? 그런 곳이었고 여긴 좀 제대로였던 게 지금 고기가 다 익었지만 어떤 익은 부위하고 그 안 익은 부위를 놔서 이제 국물에 우려가지고 그때 익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렇게 주던데? 그 쌀국수 종류 중에 안 익힌 고기를 넣는 게 있어. 아, 맛있겠다. 응? 약간 깔끔한 쌀국수 맛인데? 너무 진하지도 않고 외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육수가 그냥 잡내 없는 닭. 맛있다. 어, 좋다. 지희도 먹어. 저도요? 아, 아니, 아니, 이따가. 이따가 먹을게요. 어. 근데 지혜 이 정도면 그냥 내가 PD 하고 있는 거 아니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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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먹어. 지혜야 네. 카메라 뒤에 안 나온다고 다섯 그릇을 갖고 오면 어떡해. 아 안 그릇이에요. 아 민폐네. 봐봐 네 그릇 다 네 거. 아니에요. 와 맛있어? 그냥 깔끔하지? 네 맛있어.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겠네. 왜 찬영이 같이 와서 안 먹나요? 왜 안 먹나요? 카도라에 있죠? 아침엔 따로 연락 안 해봤어? 잘하고 뒀어 그냥? 네. 아니, 근데 여기까지 나와서 먹는 것도 오바야. 맛있어. 때문에 타바스코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나 원래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좋아해. 케첩에 타바스코 뿌려가지고. 근데 기침 엄청 하셨잖아요. 아,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. 아 지희가 옛날에 그 뷔페에서도 일했다 그랬잖아. 맞아요. 그러면은 이런 컵 막 한꺼번에 막 이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이런 거 다 되겠네? 해보긴 했는데 할 수는 있어요. 안 되는구나. 아 근데 이건 참 좋다. 뭐야? 찬영이가 문 똑똑똑 해갖고 여보세요 조식 먹어야죠 이랬으면 홍대 먹어 바로 문 닫았을 뻔했어. 아 이 커피는 못 마셔. 커피 이렇게 추출하잖아. 그럼 남아있는 그것만 준 것 같아. 엄청 진해서요? 어, 너무 진해. 그 숭늉처럼 그 물반, 아메리카노 반 같은 거 같은 게 훨씬 좋아하거든. 사실 그냥 나이가... 목말라서 먹는 거야. 나이가라니. 아니. 나이가라니. 아니, 어른들은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.
아니야, 어른들. 아, 어른 맞죠, 어른 맞죠. 어른 말고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지. 다 놀린 다음에 죄송할 거면 놀리지 말라, 그냥. 왜 이렇게 또 많이 가져오셨어요? 어? 아니야, 아니야, 많이 안 가져왔어. 약간 그 맥도날드 세트처럼 갖고 왔어. 어때? 좋은데요? 딱 그 맥도날드 세트 같지 않아? 네. 맛있어? 엄청 시잖아. 그거 봐, 시잖아. 뭐 안 신 척해. 너 무슨 고수인 줄 알았네. 뱀상 고수가 뭔지 보여줄게. 네. 벌써부터 침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? 침 흘리고 있을 수도 있어. 잘 드시네요. 엄청. 엄청. 갑자기 침 확 나오죠? 그냥 좀 신 거 잘 먹어서. 엄청. 아니,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은가 갑자기. 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얼로 왔을까? 화장을 해서 왔을까? 어? 나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지만. 네. 네, 화장하고 왔습니다. 아니, 내가 찬영이한테 듣기로는 네. 애인을 사귀어도 잘 안 보여준다라는 게 맞아? 네, 좀 부끄러워가지고. 아니, 근데 생얼도 예쁠 것 같은데? 어디 고개 꼬닥거려? 어디 이런 겸손함이 하나도 없어? 사람이. 네, 괜찮긴 한데. 괜찮을 것 같아. 네가 그냥 허전해서 그러지? 맞아요. 제 모습이. 안경 쓰면 되잖아. 막 이런 패션 안경 같은 거 많잖아. 아. 패션 프로 말고. 어떤데? 아침부터 라임 어떤데? 흡족해하는,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인데? 재밌었는데, 방금? 응? 부끄러워서 그런 거다? 네. 아니, 여기 와서도 그 화장은 놓치지 않고 가길래 이렇게 습한 나라 해서. 아니, 너무 깜짝 놀라실 수 있잖아요, 갑자기. 여자친구한테 생얼 보여줘요? 야? 무슨... 야? 아니, 촬영이 끝났는데 내가 카메라 다시 든 이유가 들큰하다를 몰라? 시큰하다. 들큰이 뭐예요? 아까 들큰한 거 몰라? 몰랐는데요? 이게 또 어른이 쓰는 말이야? 어? 요즘 애들 몰라? 파파야가 딱 들큰하거든. 파파야가 들큰해요? 아, 방언이네. 뭐가요? 경상북도 방언이네, 들큰하다. 옛날 일적에 경상북도에서 아, 옛날 일적에 그러니까 아. 달달하다는 더 달콤한 거고 아. 들큰한 건 조금 뭐 좀 덜 달면서 뭔가 약간 끙끙? 어 그런 거 비슷한 의미로 쓴 거지. 아니 뭐 옛날 옛적에까지 나와. 아니 그걸 아는 사람한테까지 지금 물어보는 거야? 딱 달기도 하고 누구야? 엄마요. 아. 언니는 아예 몰라요? 아 진짜? 아 모르는 말이구나. 나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이 언니인 줄 알고 막 반겼는데 엄마여서 깜짝 놀랐네. 이 영상의 제목이 생각났다. 이 영상은 들큰합니다. 좋다.